어, 알뜰살뜰 장만 퀴즈. 뺏어오기. 이런 아, 게 뺏어오기. 오케이, 오케이. 웃는 사람이 너무 불리한데? 어, 왜 그럴까 있어. 이번에는 넌센스 퀴즈고요. 코미엘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와우, 넌센스 좋아. 그럼 영어겠네요. 어, 영어다, 영어다.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떠났습니다. 네. 그 남자가 떠나고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 어? 창사 여자. 불사의 속인데. 어, 그렇잖아, 남았잖아. 넌센스라고? 떠나고 남긴 것? 랑! 사하고 랑 있었다가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하셨네. 자, 사랑을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Hot. Hurt. Hurt. 현식! Hurt. Hurt. 현식! Art. 정답! 에? 잠깐만, 뭐라고? 자, 사랑이 하트로 해야 되나요? 히가 떠났잖아. 그 남자가 떠났어. 남자가 히. 와. 그걸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너무 어려워. 상품 마사지건 할까? 저거 다리미 할까? 한쪽 한 번씩만 보면 안 돼? 이거 잘 되나 근데? 이거 나 이거 할래. 그래. 고마워, 형. 자, 이제 현식 씨가 고를게요. 7번입니다. 와, 저 진짜 안 필요 없다. 군대 때 진짜! 군대에서 저거 맨날 이렇게 주렁주렁 들고 다녔는데, 저거. 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려나? 우리 군대 가면 진짜 군인들이 다 저걸 써요. 다 저거 갖고 있어요. 저거로 세면을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저게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아, 또 추억. 네, 추억 돋네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 또 무슨 설문조사야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증거 있는 설문조사들이에요. 여기서 한 거 제작진분들이. 아, 알바생이 뽑은 정말 하고 싶지만 가슴에 담아둔 말 1위는 무엇일까요? 큰일, 어쩌라고요? 손님! 그럴 수 있지. 손님한테 하고 싶은데 손님한테 하는 거죠? 인혁 좀 읽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당기시오랑 미세오 몰라요? 아, 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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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말고 제발 카드. 집에 가도 돼요?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직접 해! 아니에요? 형 알바해? 약간 네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뭐지? 와, 나... 뭐지? 푸닐! 네. 으아! 정답! 아, 분명! 천지! 천지 맞지? 야! 야! 좋겠다. 야, 이거 군대에서 진짜 쓰는 건데. 군대 안 갔으니까. 나만 하나도 없는데? 야, 성재 하나도 없어. 성재 6번 문제에 한번 기회를. 하나만 줘라. 누가 따서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하나만. 저는 그럼 성재 이번에 좀 맞춰보라고 6번 가겠습니다. 정답! 정답이다, 정답이다. 와. 그러게, 우리는 왜... 형 되게 청결해지겠다. 많이 맞추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좋아. 성재, 벌집 피자. 아, 벌집 피자가 아니에요? 응광! 별집 피자. 성재, 벌집 피자. 야, 알고 있었어? 야. 우와. 아, 벌집 피자야. 피자였어? 피자. 우와. 여러 개 많아. 재밌다, 재밌다. 이거 3시간 해요. 푸닐, 예감. 와우. 야, 아까 푸닐이 예감 먹고 싶다 그랬었는데. 야, 이거 푸닐 맨날 먹어요, 이거 진짜. 거짓말 치고. 맨날 먹어요. 은광 인디안 붓. 은광 조청유가 프레시베리. 오지가지. 은광 계란과자. 야, 민혁이는 적금도 못 현식이라. 난 처음 봐. 그게 한번 줘. 민혁 버터와플. 저건 또 어떻게 맞췄냐. 너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야 심지어. 까까 끼끼 배구. 꾸꾸 꿀꿀 배구. 오, 꿀꿀. 오, 현식 꿀까매기.
축하해 축하해. 9번. 9번. 9번요. 이효리 씨는 독특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어떤 기록으로 기네스에 등재되었을까요? 아! 이 거꾸로 해도 이효리. 아니, 그게 어떻게 기네스에 올라가? 재방송 횟수. 나는 이 방구석 저 반지야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나를 위한 아이템이 아닌 것 같아. 야, 하나도 못 샀어? 어. 나 벌집 피자 하나로 만족해 지금. 지금은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향나. 아. 저 앨범 판매량. 현식 종이약 받은 개수. 성재 신문 1면 횟수. 정답! 더 빨리 좀 주세요! 1면 1면 똑딱하야지! 너 오늘 똥하고 뭐 있다. 라스트 원? 이제 정말 마지막 문제. 와. 저도 번호 고르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남은 거. 11번 할게요, 11번. 나는 저것만 있는데. 소화사는? 페이스의 한 종류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이 특징입니다. 겉바삭촉. 그렇다면 크루아상은 프랑스어로 무엇을 뜻할까요? 어? 아,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아는데 잠깐만 이거 나 이거. 이거. 아, 성재. 아, 나 이거 아는데. 구워서. 뭘 하는 거야? 구워서. 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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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마리앙토네트 할 때 이거 들었는데. 그냥 동네 이름. 그 제일 교포 중에 크루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크루아상. 크루아상? 나 저거 할 줄 알았다 쟤. 크루아상 이만원구. 그게 모양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네, 모양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모양이랑 피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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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오. 아니에요. 현식. 뭔가 초승달. 와. 우와 진짜? 이거 뭐예요? 맞아, 나 갔었어, 갔었어. 아, 그러면 저한테 그걸까지 바래요? 영어로, 영어로. 에? 모르지. 영어로 뭔데? Crescent Moon? 아, 맞아. 그 영어랑 그 비슷하잖아. 초승달. 민혁이 형, 민혁이 형. 생각해봐. 형은 그게 있어, 집에 다리미가, 그지? 다리미 있잖아. 그지? 근데 형이 있는 거 가져가서 뭐해? 휴지는 계속 쓸 거잖아. 그지? 그러면 바꿀까? 이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형한테 더 유익. 근데 이거 바꾸는 게임 또 있어요? 바꾸는 게 아니라 뺏는 게임을 해야지. 근데 하나인데 나 하나인데 내 거 뺏어간 거 아니니? 그래서 장작분이 제일 싫어하는 외국 도시 이름은 어디인가요? 아, 나 이거 뜨거워 이게. 최소 장소꾼이 제일. 어프닐 터키. 도시 이름이잖아. 나라가 아니고. 성재. 시드니. 정답. 아. 와. 왜? 시드니가. 잠깐만, 내가 민혁이 형이랑은 저건 휴지를 교환을 해야 돼. 왜냐면 휴지가. 야, 집에 이, 가져가기 부피가 너무 커. 교환, 갑자기 이거 가져가. 치고 나오네. 필요하다며. 아니, 나 은강이 형 거. 아니, 나 은강이 형 거. 아. 아무것도 없대, 혼자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하나인데 나 하나인데 내 거 뺏어간 거 아니니? 들어갈 때는 잔뜩 짊어지고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 성재 비트코인. 와, 아, 야, 저승길. 자, 이거,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형 봐봐, 들어갈 때. 들어갈 때 근데 짊어졌어. 짊어졌어. 나올 때. 창섭, 창섭 젓가락. 성재! 형! 숟가락! 아, 이렇게! 아, 뭐야, 야, 쉬워! 자, 형이 내 휴지를 어차피 필요하대. 이거를 뺏고 나를 저걸 호의를 베풀어줘. 아니야. 난 다른 걸 뺏고 너랑 교환할게. 알았어. 안 돼! 괜찮아. 자, 안마기, 안마기. 아유. 와, 축하해요. 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Nope.
오 대박! 오, 이거 진짜 대박 진짜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저희 800만 멜로디한테요? 추천 멜로디? 아 이거는 어떻게든 맞추고 싶은데? 비투비는 원조 비글돌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비글의 스펠링은 무엇일까요? 아 비글! 비글에 주목해. 영어에 그 발음할 때 그 피코 비글. 아니 형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 그지? 어. 아 피클 빼고 맞아요. 피클 아니야? 네 피클은 아니에요. 비글. 아 이거는 뭐 내가 은근히 잘해. 안 보여. 안 보여. 맞아? 안 보여. 맞아요? 안 보여. 맞아? 안 보여. 안 보여. 맞아? 안 보여. 맞아요? 네. 오케이. 와! 나 성재수만 못 맞출 뻔했다. 나 B I G G L인 줄 알고. B I G G L인 줄 알았다. 비고. 여러분 오늘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반자 연습실에 와서 그러니까 진짜 골고루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사이좋게 기분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숟가락인데 약간? 들어갈 때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어.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Want to be to be! 안녕! 우리 멤버들하고 술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또 제가 또 이런 자리 또 마련했고 아 우리 멤버들이 곧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야 추운데 와, 그렇게 입고 다녀? 와, 오 이기자! 이자잖아! 아, 추위도 아니지! 중성! 아니 뭐야? 무슨 일이야 오늘? 자 우리 막내까지 모두 저녁을 마친 100% 얼음 비투비의 리얼 음주 방송 그래. 처음처럼 참 좋은 이슬 라이브 데이 대박! 아, 소리 늘어난다! 쭉쭉쭉! 제일 안 먹을 거면서. 아, 어른이네, 우리. 이 저희 앞에 놓인 이 다양한 술잔들만. 뭐야, 뭐. 요거! 오. 술잔들만? 이 술잔들만 봐도. 아, 잠깐만. 왜. 형, 이미 한잔하고 왔어? 아니, 이거 벌써 취한 거 같아. 먹었더니 추억들이 알딸딸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짜잔. 어, 3번? 4번? 9번! You still my number one! 어, 6번, 6번 누구야? 6번 누구예요? 6번 누구야? 보수한다! 보세요, 나! 그럼 이 잘 지내니? 우리 때 맥주 한잔 할까요? 시원하게? 뽕! 잘 딴다. 나 그거 진짜 못하는데. 자, 이제부터. 아... 형님, 형님. 아이, 우리 동생. 아, 형님. 아이, 형님. 한번 따라 봐라, 이거. 야, 이거 와인잔이라고 진짜 이만큼만 따는 거야? 아, 분위기에 맞춰야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그것처럼 B2B로 하나 만들었어. 준비해왔어. B2B. 셋, 넷. B! B2B! 투! 투게더! 비! 뷰제자! 에이, listen up. 어, 맥주 오랜만에 마셨는데? Do what you wanna do. 우리 일단 안주를 시켜야지. 아, 내가 다 시켜놨어. 오, 잠깐 오. 와. 이거라고. 와. 와우. 너 숨에 콩 따라줄까? 와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와인잔에 마시니까 기분이 안 나네. 뭔가 무하게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우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아니, 일단 너무 맛있어. 근데 나 취하는 것 같은데? 가, 그럼 집에. 잘 가. 집에 가도 돼? 형섭이 형이 취해가지고 저희 집에 제가 아끼는 카페트에다 커피 다 쏟았어요. 어! 내가 처음 태어나서 필름 꽂힌 게 아빠랑 막걸리 먹고. 어, 진짜로? 막걸리에? 아빠랑 김창한 아저씨 있잖아. 김창한 아저씨. 와. 술놀이야. 낮술을 마셨는데 진짜 필름이 나. 와. 내가 스무 살 때
셋이서 막걸리 30통을 네? 마신 거지. 장수 막걸리 30통? 그러고서 나 다음날 죽었어. 오늘 꽁술이야? 꽁술이지. 너가 쏘는 거야? 은광이 형이 사는 거 아니었어? 너가 부르는 거 너가 원래 아니... 술은 형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 그래 창섭이 형. 예? 서열 안주가 뭐야 다들? 서열 안주? 나 어묵탕. 어묵탕? 피자. 피자? 난 해장을 피자로 많이 한. 난 햄버거. 아, 난 그 다음 술 마시고 다음 아침에 먹는 차돌짬뽕이 제일 맛있어. 아니 나 요즘 나는 그 시국도 시국이기도 하고 바깥에서 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 다 끝나면 집에서 게임을 한 판에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꼭 매일매일 맥주 두 캔씩 먹고 자. 와, 두 캔씩 먹어? 난 한 캔만 먹어도. 그거 다 마시고 다시 냉장고에 안 넣나? 이제? 그걸 왜 다시 넣나? 형 막 다 먹고 어디 그냥 주잖아. 숨겨놨었잖아. 형 막 요구르트 먹고 숙소 그냥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그랬잖아. 진짜 내가 불만이었던 게 우리 숙소 생활할 때 먹은 거 그때그때 치우자. 내 물건만 정리하자 이걸 내가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좀 포기를 했다? 그래서 그냥 살았는데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 각자의 집을 놀러 갔을 때 그렇게 다들 깨끗하게 살더라. 그건 진짜 어이없어. 근데 그건 진짜 솔직히 한 거 같아. 진짜 어이없었어. 아니에요. 전 똑같아요. 너가 그래서 제일 좋아. 숙소 생활 그때 그대로랑 똑같아서 좋아. 아니 다들 진짜 똑같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중간중간 쓰레기 넣어놓는 게 맨날 막 10개씩 넣는 게 아니라 1개씩 놨어. 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네. 말이야 망고야 저기.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혼자 사니까 많이 바뀌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 공간이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덜 소중히 하게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래요. 아, 군대 갔다 오면은 좀 그런 거 같네. 군대도 좀 크긴 하다. 나 요즘 이틀에 한 번씩 청소해.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만 해줘. 저도요. 너 청소를 할 때 좀 생각을 정리하고 막 이래? 마음 편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집안 중에? 안정이요. 설거지. 저도 그래? 설거지는 좋아해요. 설거지 진짜 좋아해. 나 제일 싫어해. 그냥 막 뭔가 마음이 평온해져. 그 깨끗해지면. 그 콘텐츠 해줘. 멤버들 집 가서 설거지 해줘. 좋다, 좋다. 그래, 좋다, 좋다. 좋네, 야. 석거지로 하자, 석거지. 석거지. 나도 소맥 먹고 싶다. 내가 소맥 한번 말아줄까? 최민식주 알아? 최민식주? 그래. 영화에서 나온 거야? 우와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이거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 아, 뭐야?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선배님 주. 내가 임마 응? 너희 사장이랑 임마 응? 밥도 먹고 응? 목욕탕도 가고 다 했어! 다 했어! 나랑 다 했어! 소맥스. 이게 퍼포먼스 같은 있는 아, 좋네. 분위기 띄울 때 좋네. 현식이가 저희 일본에서 활동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사케를 한 병 이렇게 딱 들고서 고기? 자 여러분 한 병을 그냥 막 벌컥벌컥 먹는데 원샷하잖아 거의 한 병? 원샷했어. 네. 근데 그러고 와서 너무 멀쩡하게 다시 또 밥 먹고 술 먹고 다 하는 거야. 야 근데 좋다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여서 술 먹으니까. 촬영 아니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언제 술을 마시겠어? 근데 지금 촬영을 하는 건 하는데 뭐 촬영 같지가 않아. 진짜 우리끼리 이렇게 먹는 것 같아. 너무 좋다 편안하고. 어때 고진감래 한 번씩 말아줄까? 그럼 고진감래 걸고 술 게임 한번 할까? 그래. 오케이. 성섭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탄 베스킨 라빈스 서리원 1 이렇게? 이렇게 2 3 4 5 6 7 8 9 8 9 마셔. 좋아 좋아. 맛있어. 눈 왜 커지는 거야? 눈 끝까지 꺾어. 끝까지. 어우 내려갔다. 문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베스킨 라빈 서리원 귀엽고 깜찍하게 서리원 창섭전 그럴 줄 알았다. 창섭전 흑기사 진짜 형 그러면 흑기사 하겠습니다. 형 흑기사 거절하면 두잔인데? 흑기사야? 해달라는 거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야지, 그지? 바로 익혀 해준다는 거나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연속 부자. 내가 맛있게. 형, 내가 맛있게. 어, 그래? 어. 그래. 성재 소원 들어줘. 어. 성재 진짜. 난 성재 없이 못 산다. 야. 나 원하는 거? 우리 이거 좀 먹고 있을 테니까 혼자서 혼자서 그 마 안 뜨게 해줘. 어, 형, 저 기타 쳐줘. 기타. 우리 옛날 생각 나가지고. 어. 기타 챙겨 왔어. 근데 지금 형의 시간이잖아. 형이 채워. 개울가에 물쟁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형 그거 되게 우리 얘기 같다. 우리 맨날 그러니까 항상 뛰어넘기 위해 준비하는 개구리라고 했네. 꼬물꼬물 올챙이가 뒷다리가 쏙. 그럼 슬프냐 이거? 몰라 이거 원래 슬픈 노래 아닌데.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뒷다리 앞다리가 쏙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 놀아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눈이 내린다. 흰눈이 오면 어린애들은 썰매를 가져 나와서 아빠랑 같이 아... 엄마랑 같이 썰매를 탄단다. 아... 아 훌륭하다. 훌륭해. 야, 오늘 코스했다. 내가 오늘 잘했네. 정확히 기타를 짜임 합시다. 짠하고 기타 아. 꺼낸 김에 한 곡 하자. 어 그럼 나 이번에 내가 할게. 자 당나귀 당신과 나의 듀얼 시간! 듀얼 시간! 당나귀 당신과 나의 듀얼 시간! 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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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나와 기적이 차고. 아니 우리 뭐 은가 형도 노래도 불렀고 그때 옛날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리워다 한번 불러. 아 그렇지. 아 뭐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뚜둥뚜둥따 오늘도 하루를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 너 없이 안 될 것 같던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좀 허전히 와이파이 여전히 거기 있나 봐 yeah. 불안하게 다 털어내 다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Alright. 답이 잘 보이는가 싶다가 또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너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이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뚱치다 뚱뚱뚱따 뚱치다 뚱뚱뚱따 다 괜찮을 거라 됐네여봐도 내 하루의 끝엔 멜로디 남아 너 없이 안 될 것 같던 내가 이렇게 살아 사실 좀 허전해 난 여전히 여기 있나 봐
마음은 여전해 아직 너를 원해 원해 년이 지나도 난 아직 널 그리워해 그리워 난 기억해 우리춤 봤을 때 요 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다 정확하게 I pray for you every night and day I hope that soon I can see you once again yeah.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너 oh, oh.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커서 그려진 머리처럼 내 일상도 꽤나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책임져 그렇지 않은 적들이 모든 표정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책임져 아직도 난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